오늘은 소설가 김서령의 산문집 에이 뭘 사랑까지 하고 그래 여기에 나오는 글을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김서령 작가와 그녀의 친구가 나눈 대화입니다. 너는 1년에 고향집을 몇 번이나 가? 두 번쯤? 설하고 추석. 내 대답에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말을 잇는다. 그럼 이제 30번 정도 남았겠구나. 뭐가? 엄마를 만날 일. 그러게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대화를 생각하면 마음이 쿵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함께 사는 지금이라도 속삭이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듯 싶기도 하고요.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헤어진 후에야 그걸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함께 사는 내 가족에게 한마디씩 따뜻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힘들더라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음악을 즐기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늘도 유스케어 문화관이 함께합니다. 더 라이브 유스케어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성악가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이승희가 다음 달 12월 초에 미국 서부 산타바바라로 초청 연주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타바바라 음대 피아니스트 교수들과 함께 영미 가곡 독창회가 예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프라노 이승희는 해마다 유스케어 금화돌에서 개인 독창회를 가지고 있고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학위,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룩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의 돈나 엘브라 역으로 뉴욕타임즈의 찬사를 받은 우리 지역이 난 소프라노입니다. 자, 이 시간 소프라노 이승희의 독창회 실황 녹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당신은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뮤지컬 회전목마에 나오는 곡으로 이 노래는 여러 음악가들에 의해서 수없이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리버풀 FC 서포터들이 축구 경기 중에 팀을 응원하면서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버풀 FC의 엠블럼에는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문구가 아직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뮤지컬 회전목마의 극 중에서 임신한 여주인공을 두고 남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여자 주인공을 위로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나중에 그 주인공의 딸이 졸업을 할 때 졸업반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소프라노 이승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선율이 녹아있는 당신은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소프라노 이승희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역시 소프라노 이승희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밤의 노래 그리고 줄라이카 이렇게 두 곡입니다.
소프라노 이승희의 연주였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밤의 노래 그리고 줄라이카까지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이번 연주 여행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월 유스케 문화관 금화토르에서는 송민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송민경은 광주외고와 전남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주자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쇼팽 곡입니다. 마주르카 A마이너 작품번호 59의 1악장입니다. 1826년 16살의 쇼팽은 이미 여러 편의 마주르카를 작곡을 했습니다. 친구인 얀 바이아로 블로키에게 보낸 편지에 전에 말했던 마주르카를 보내네. 몇 번 연주하다 보면 얘들 마주르카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태생인 이 쇼팽은 폴란드 민속음악인 이 마주르카와 폴로네즈를 여러 작곡을 했는데요. 첫 마주르카를 10살 무렵에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주르카는 세상을 떠난 해인 1849년 여름에 완성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피아니스트 송민경의 연주로 쇼팽의 마주르카인 A마이너 작품번호 59 1악장 함께 하겠습니다.
쇼팽의 마주르카 A마이너 작품 번호 59의 1악장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송민경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더 라이브 유스케어는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털에서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연주 예정인 프로그램과 연주자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열리는 좋은 공연이라든가 전시들을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제때 공유할 수 있도록 매회 발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일하시는 공연 기획자,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리고 큐레이터, 많은 직원들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유스케어 문화관의 홍보를 맡고 있는 나승환 대리를 잠깐 만나서 관련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지 들어보고 싶어서 살짝 저희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단체로 학생들이 와서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연장을 찾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좀 일하는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학생 커플들이 같이 손잡고 유스케어를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보기 좋고요. 제게 3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어느 정도 자라면 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저희 부모님과 저랑 제 아내, 그리고 제 딸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오붓하게 금호아트홀에서 클래식을 관람하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오붓하게 공연장을 찾는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저도 즐겁네요. 유스케어 문화관의 나승환 대리로부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지 여쭤봤거든요. 그 대답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좋은 공연들이 널리 알려지고 또 그 스토리를 쌓아가면서 유스케어 문화관만큼은 3대가 함께 찾는 정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공연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쩍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와 함께 유스케어 문화관을 방문하는 우리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자, 제12회 아름다운 유스케어 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유스케어 2층 야외 갤러리 유테라스에 전시를 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감정을 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은 희로 애락 이 주제로 작품들을 꾸며봤는데요. 유스케어 문화관은 2013년 야외 갤러리를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픈한 후에 현재 1년에 2번 공모전을 통해서 사진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가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전시할 26점의 작품들 또한 시민들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정해 주신 그런 사진들인데요. 다음 공모전이 열리는 2019년 4월까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4월에 내 마음 속의 저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사진 공모전 우수작 가운데 일부를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방 터미널에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전주, 목포, 해남, 순천, 여수 터미널을 일주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전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진 관람하시면서 그 터미널 가시면 그 시간에 또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시간 마지막 곡으로 지난 11월 13일입니다.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토를 살렸던 광신대학교 음악학부 제22회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였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필인데요. 이 모차르트 생애 마지막 해인 1791년 작곡이 돼서 그해 9월 빈에서 초연된 오페라 이 마술필의 서곡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라이브 유스케어의 아나운서 양종아였습니다.